아직도 10대, 20대처럼 기계를 만지는 걸 좋아하세요. 근데 사실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잖아요. 아, 좋아합니다. 아, 아직도 좋아하시는군요. 아까 예. 말씀하시는 건데 챗GPT 3.5 가지고 동시통역도 어저께 테스트해봤고. 아, 금이 달라. 일기도 써봤고요. 네. 그런데 재미를 느껴서. 아, 챗GPT로 일기를 쓰신다고요? 예, 어제 시도했더니 잘 받아 써주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4.0은 이제 유료고 3.5가 아직 무료인데. 자, 오늘은 좀 안타까운 사연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LG 팀스가 29년 만에 우승을 하면서 좀 난리가 났었잖아요. 난리가 났죠. 근데 한편으로는 경기장 앞에서 29년 전의 경기를 볼 수 있었지만 올해는 못 들어가신 할아버지가 계시대요. 경기를 못 보셔서 우두커니 서 계셨다. 이렇게 뭐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아, 요즘에 보니까 네. 저는 야구장 갔었거든요. 아, 또 응원하러 네, 갔었죠. 네. 현장에서 티켓을 안 팔더라고. 아, 현장 판매가 아예 없어요? 현장 판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온라인으로 예매를 하지 못한다면 들어가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라는 주어가 앞에 붙은 거 보면은 백성문 씨 때문에 이 할아버지는 일단 못 들어가셨고 네, 이 할아버지에게 안타까운 한 티켓 한 장이 백성문 씨가 들어가신 거고. 아, 근데 요즘에 네. 요즘에 그 임영웅 씨 나훈아 씨 콘서트 티켓을 맞아요. 구해주는 자녀들이 있으면 네. 울트라 효자라고 울트라 효녀라고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광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임영웅 씨도 본인 거 예매 못 하잖아요. 맞아요. 진짜로 진짜 빠르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군요. 그 정도면 어르신들은 예매하기 정말 힘들지. 그것도 그렇죠. 뭐 고향 내려가는 기차표 예매할 때도 아유, 그렇죠. 그렇지. 맞아요. 뭐 대학교에서 수강 신청 이런 거 다 당연히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하게 되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도 잘못하는데 어르신들은 어떻게 할까? 그렇지, 뭐 이런 맞아, 생각도 맞아. 들긴 해요. 좀 걱정돼요 요즘에. 예, 서울시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서울시 디지털정책과 송지선 주무관님 그리고 서울디지털재단 강철주임 그리고 디지털 안내사 한용섭 씨 모셔보고 아, 요 디지털을 잘 이해를 못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과연 어떤 정책들이 있을까? 아, 우리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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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주무관님 스마트폰만 있으면 밥도 시키고 뭐 계좌이체도 하고 증명서 발급도 하고 다 하잖아요. 다 하죠. 예. 근데 어르신들은 또 잘 못하시는 분들 많다면서요. 네, 그렇죠. 왜 이렇게 저기 의기소침하세요? 어르신도 아니시면서. 아, 뭐 잘못하셨어요? 오늘? 아니요. 본인 때문에 못한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이, 예. 저도 못해서 잘. 아, 주무관님도 잘 못해서. 네, 그래서 좀 의기소침에 있네요. 근데 이게 뭐 사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활용을 네. 못한 일이 있었다라고 좀 사례가 있을까요? 네, 그 좀 전에 앞서서 야구 티켓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서비스가 확 커졌잖아요. 맞아. 더 많아졌어. 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디지털 전환을 앞당겼다. 맞아요. 라고도 예. 얘기를 하는데 그 뭐 예를 들어 은행 같은 경우에 창구가 축소가 되기도 하지만 많이 없어졌어요. 네, 점포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은행 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그렇죠. 예. 근데 아직도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더 멀리 은행을 찾아가야 되셔야 하고 그리고 고향 가는 기차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이나 아유, 키오스크 이용해서 많이 하시는데 네. 그래서 기사 중에 고향 방문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아이고. 이런 기사도 나고 그럼 예전에 한창 그 SNS에서 많이 올라왔던 글인데 어머니가 햄버거를 못 사가지고 오셔서 네,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런 사연도 있다. 저도 몇 번 봤는데 그러니까 햄버거는 요즘 거의 다 키오스크로 하거든요. 네, 근데 네. 좀 어르신들이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뒤에서 눈치죠 막 한숨을 쉬어요 뒤에서 애들이 네. 그래서 아 이거 좀 아 뭐 그럴까 한숨까지 쉬나라고 근데 그 들리게 약간 좀 이런 거라 그래서 진짜 못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약간 상대적 박탈감 느끼신단 말이죠 그치. 어르신들이 그러면 이제 거기를 안 가게 되시는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러네 어르신들이 요즘에 우리는 그냥 무심코 그냥 막 하고 있는 것들을 네. 따라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진짜 이게 시간하고 돈까지 손해보는 그런 상황이라면서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어르신분들이 이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아, 맞아. 예, 직접 주민센터로 많이들 가시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대면으로 네, 발급을 받으시려면 네. 비용을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온라인 행정 서비스인 정부24를 이용하시면은 네. 그 무료로 발급을 맞아요.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요새 많이들 이용하시는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에도 네. 어르신분들은 은행에 직접 가셔서 대기표 뽑고 순번 기다려서 이제 많은 시간 들여서 직접 구매하시는데 이것도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구매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집에서 편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주민센터 정부 24 아니어도 주민센터 가서 주민등록증 떼도 거기도 키오스크예요. 아, 요즘에 네. 뭐 대면으로 뗄 수도 있지만 거긴 줄이 깁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키오스크 가가지고 또 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심지어 어르신들은 줄을 서서 하시니까 그렇죠, 더 오래 걸리고 그렇죠. 힘들지. 맞습니다. 이런 좀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을 맞아, 들이셔야 맞아요.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안내사님께서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르신들 보면서 야 디지털 이용 분야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 라고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예, 좀 보실 종종 느끼는데요. 네. 사실 이게 스마트 기기가 이게 문명의 이기인데 사용할 줄 몰라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예, 근데 무슨 뭐 계좌 이체라든가 우리 다 일반적인 거지만 네. 또는 온라인으로 상품 주문한다거나 또 요즘은 식당이나 패스트푸드점을 가더라도 그 무인 주문단말 이렇게 네, 키오스크가 대세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앞에 서 계시면은 보는 사람이 답답할 만큼 당황하시고 맞아요. 또 손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세요. 또 어떤 분은 한참 머문 거리다가 돌아 나가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주문도 안 하고 그냥 목적은 주문하러 오신 건데 당황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네. 그리고 가르쳐드리면은 간단한 걸 가르쳐드리면은 금방 그 자리에서 숙지하시는데 네. 또 돌아서시면 금방 잃어버리시고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 우리 아버지도 처음에 비디오 같은 거 나올 때 기억나세요? 우리 아버지 세대 때 비디오 녹화 같은 거 잘 모르셔서 아, 자녀들한테 마시고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방송 녹화 좀 해놓고 나가 야 이거 녹화 좀 해줘봐 뭐 이러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있으신데 지금은 더 고도화되고 더 발달되고 더 어려워진 거잖아요. 지금은 더 빨라졌잖아요. 저는 이렇게 거.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 모르시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내가 좀 놀란 게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사용 하면 이 스마트폰은 사실 그냥 어찌 보면 공기계고 결국 여기다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네. 쓰고 또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잘못된 거 있으면 삭제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연세 드신 분들 뭐 65세 이상 79세 미만 스마트폰 앱 설치하거나 지우는 걸 모르는 분이 63.2%. 아 이럴 수 있어요. 야 네. 그러면 진짜 디지털 약자 많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 수를 추월했다고 하거든요. 추월했죠. 맞아요. 출산 때문에. 네. 그래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디지털 약자의 숫자는 점차 늘고 있고 그리고 이게 꼭 어르신들만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디지털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맞아요. 때문에 너무 빨라. 계속 새로운 게 엄청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어서 따라가기가 힘든 거는 꼭 어르신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기기 같은 거를 그때그때 살 맞아, 수가 맞아. 없잖아요. 그런 것도. 부분에서 그분들도 디지털 약자가 되실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통 그 정보 격차 해소 사업 할 때 고령자의 기준이 다른 사업들과 달리 55세 이상이면 고령자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 대상이 되고 그리고 사실상 저도 잘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아, 맞아요. 그러니까요. 몰라요. 이거 어떻게 누구나 디지털 약자가 될 수 있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에서도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빈부격차 해소만큼이나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아니 디지털 약자라는 게 결국에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디지털을 잘 모른다면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디지털 약자란 말이 나오는데 저도 얼마 전에 은행 업무 보다가 뭐 금융인증서 구공인인증서부터 해야, 아니 이걸 또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돼요. 연장을 해야 되고 뭐 들어가도 또 안 돼. 은행에다 전화할 때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저 오랜만에 은행을 찾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고 짜증나는 일도 저도 40대 중반이 요즘 힘든데. 말하면 MZ세대의 맞춤격인 저도 거짓말하지 마. 무슨 어느 정도 MZ는 지금 80년생부터 MZ세대란 말입니다. 어쨌든 저도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편리성 있게 좀 더 전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이 10대나 20대들이 디지털과 더 친한 이유는 막 시도해보고 계속 노력해보고 만져보고 이러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MZ세대라고 MZ세대죠. 할 수 있을지 여기보다는 확실히 맞아요. 네, 네. 좀 약간 스스로 그렇게
동생 네. 맞죠. 네. 네. 세대라고 하기 약간 좀 민망하긴 하지만 저희도 이제 기술 발전 속도를 생각하면은 MZ 세대도 결국은 이제 새로운 기기가 나올 때마다 그 사용 방법을 계속해서 배워야 네. 됩니다. 네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고령자만을 주로 디지털 약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이제 MZ 세대들도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신기술들을 배워 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됐던 챗 GPT. 맞아. 해야 되더라고요. 네. 난 아직 몰라. 네. 그것도 이제 사용법을 익히면은 간단하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되게 활용 방법이 무궁무진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 모든 세대가 다 이런 디지털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정말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잘 해야겠네. 아, 챗 GPT도 이제 뭔가 창의적인 질문을 하지 않으면 창의적인 답변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질문을 하면 평상시 알고 있는 대답을 하더라고. 아 그래? 그럼 네, 이런 걸로? 뭔가 좀 창의적인 질문을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또 AI까지 엮이면서 AI로 그림도 그려주고 글도 써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교육이 또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다면 어르신들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우리 안내사님은 지금 올해 70이시죠? 연세가 70이신데 디지털 안내사를 하신다는 거는 진짜 네. 이거는 좀 약간 띠용하는 수준이거든요. 디지털 포스가 있으시네요. 어, 그러니까. 예. 근데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따로 배운 건 없고요. 한 25년 그때는 그 인터넷을 천리안이라는 걸로 했습니다. 아~ 그리고 나오늘이 하이텔 네, 천리안. 야 이거 알고 나 MZ 아니야. 책으로 배웠어요. 고 예. 시기 때 네. 그 삼성 애니콜이라고 핸드폰이 있었어요. 아 맞아요. 보부 네. 해가지고 안성기 씨가 애니콜. 그래서 그때부터 만지작거렸고요. 네. 또 어릴 때부터 카메라라든가 뭐 이런 거 만지기를 좋아해서 좋아하셨구나.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늘 항상 손에 안 떠나니까 뭐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익히게 되더라고요. 그다음 배운 건 없습니다. 네, 용산 전자상가 많이 오셨겠는데요. 네, 거기도 많이 가요. 핵도 많이 가요. 구속사로. 네, 보면 서울시 디지털 안내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어떻게 해서 이 서울시의 안내사가 되신 거예요? 제가 은퇴하고 오랫동안 쉬고 있다가 다른 업무로 주민센터에 갔어요. 갔는데 공고를 봤어요. 서울시 동행 일자리 사업 디지털 안내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 연세되신 분들한테 스마트 기기를 사용 못해서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내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아 저걸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취미가 직업이 되신 케이스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럼 디지털 안내사 분들은 좀 서울에 몇 명이나 있어요? 혹시 아세요? 현재는 145명입니다.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뭐 저도 그렇고 저도 20대보다도 지금 이제 점점 그 기계에 대해서 멀어지고 있다. 디지털에서 좀 멀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고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이런 기계를 다루는 거에 있어서 좀 뒤처지는 게 스스로 좀 느껴지거든요. 아무래도 10대, 20대보다는 확실히 관심도 덜 가고 뭐 복잡한 일들이 많고 가정사가 있어서 그런지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10대, 20대처럼 기계를 만지는 걸 좋아하세요? 근데 사실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잖아요. 아, 좋아합니다. 아, 아직도 좋아하시는군요. 아까 예. 말씀하시는 건데 챗GPT 3.5 가지고 동시통역도 어제 테스트 해봤고 급이 달라. 일기도 써봤고요. 네. 그런데 재미를 느껴서 아, 챗GPT로 일기를 쓰신다고요? 예, 어제 시도했더니 잘 받아 써주더라고요. 그러시군요. 4.0은 이제 유료고 3.5가 아직 무료인데 아주 훌륭해. 동시통역도 해줘요. 그러면은 그런 기계를 잘 다루시는 본인만의 특성이 있는데 어르신들,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분들은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다른 거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라고 두려워서 그런 건가? 두려움이죠. 아, 두려움이. 두려움이고 그다음에 그거를 성취원화세의 그 성취감, 뿌듯함 네. 그리고 어 이거 봐라 얘가 내가 동시통역 부탁하니까 해주네? 금방 해줘요. 뭐 불과 한 3, 5초? 그리고 불어로 해줘? 그러면 그 다음에 불어로 쫙 유창하게 그 다음에 내용지에 텍스트로 남겨줘. 그러니까 깨끗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나서는 재밌더라고요. 그런 거 차이겠죠. 아무래도 그런... 익숙한 게 편하신 나이대가 되면 더 그게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없애고 해보고 성취감을 느끼면 금방 따라오실 수도 있을 텐데 시작 자체를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아, 근데 우리 서울시 디지털 안내사 한용섭 안내사님처럼 이 디지털 안내사분들이 뭘 안, 어디 가서 뭘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보통은 디지털 교육이라고 하면 수강 신청을 해서 교육 현장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두려움이 크신 분들은 그것조차 엄두를 못 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시작을 못 하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찾아가는 네, 찾아가는 그 디지털 교육을 해보자 해서 찾아가는 디지털 안내사라는 사업을 하게 시작하게 됐고, 그건 그래서 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현장에 직접 가시는 거예요. 지하철역 무인 발권기 있는 곳, 전통시장에도 요즘 키오스크 있거든요. 아니면 공원 같은 곳,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 곳, 뭐 병원, 카페 등등 키오스크나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하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그리고 뭐 아까 무인 민원 발급기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예, 그런 곳에 찾아가서 직접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엄두를 안 내셨던 분들도 한번 이렇게 배우시고 나면 조금씩 조금씩 용기가 생기실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아까 안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까먹으세요. 그렇기 한번 때문에 배우셔도. 네, 거점을 정해놓고 항상 그곳을 순회하시도록 하고 있어요. 아까 한번 잊어버려도 와서 안내사분들이. 또 물어보고 할 수 있게. 네,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해서 반복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 아, 그럼 인원이 꽤 많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네. 지금 저희가 작년에는 150명이었고 올해는 145분인데 이제 2인 1조로 해서 지금 300개 정도의 거점을 돌아다니시고 계세요.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찾아가서 직접 과외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디지털 맞아요. 기기가 있는 곳에서 약간 좀 이렇게 주변을 배회하시다가 모르시는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까? 직접 찾아가셔서 먼저 말씀을 거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키오스크 앞에서 헤매고 계시면 그때 가서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는 저희가 2022년부터 안내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 거점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알아보시고 오셔서 여쭤보시는 이제 익숙해지니까 네. 주인님 말씀에 좀 보태세요. 네네. 저희가 활동 영역이 좀 넓습니다. 네. 지하철부터 시작해서 복지관 굉장히 넓은데 되게 저희가 먼저 이제 찾아가는 서울시 디지털 안내사이기 때문에 가서 말씀 먼저 걸어요. 혹시 스마트폰을 보여드리고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거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대부분 쭈뼛쭈뼛하죠. 그렇죠. 자체를 부담스러워하시고. 맞아요. 왜 나한테 말을 걸어?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있고 그 내가 잘 모른다는 걸 인정을 그렇지.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대화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앱 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현숙 씨처럼 디지털 안내사랑 비슷해 보이는 같은 일을 하시는 건가요? 강철준이 어떻습니까? 이게 동행사업에 어디나 지원단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디나 지원단? 이분들도 같은 일을 하시는 건가요? 그 목적 자체는 이게 네. 비슷한 게 서울시 이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네. 디지털 약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이제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디지털 안내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정해진 노선을 순회하시면서 네. 이제 네. 안내를 하는 네. 방식이라면 저희 어디나 지원단은 아까 이제 과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희 어디나 지원단이 네. 과외에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전부 다 어르신 강사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이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노인복지센터, 뭐 도서관 이렇게 정해진 교육장으로 파견을 나가셔서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제공해 드리는 방식입니다. 어쨌든 이게 공감대가 있는 교육이 있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어디나 지원단 강사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또 그분 강사가 되면 또 어떤 점이 좋은지 그런 것 좀 알려주세요. 아, 네. 마침 저희가 어디나 지원단 강사를 모집 중에 있는데. 아, 지금 모집 중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광고 좀 해주세요. 저희. 네. 자격 요건만 되면은 네.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자격 요건으로 이제 첫 번째는 서울 거주 만 55세 이상, 이제 두 번째로는 디지털 전문 자격증이나 활동 이력을 보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자격증이 있죠? 디지털 관련 좀. 뭐 예를 들어 한글 뭐 이런 거. 아, 너무 옛날. 헌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말씀 주신 예, 예. 부분이랑 이제 네네. 관련해서 국가공인 자격증으로는 말씀 주신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가 네. 워드 프로세서 이런 부분도 다 인정이 되고. 아, 그것도 인정되는군요. 네. 아, 이거 인정되잖아요. 네. 왜 그런 눈빛으로 봐야 돼요. 네. 사실 그냥 산책할 바에야 이러고 그렇지. 돌아다니셔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뭐 즐거운 이 교육을 누군가에게 해준다는 것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 중에 그렇지.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시면서 약간 어떤 어느 정도 용돈벌이도 하시면서 그다음 누군가에게 성취감을 또 좀 안겨줄 수 있다라는 것을 잘 활용한다면 좋은 일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되어지네요. 자, 우리 요거 말고 네.
디지털 동향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있는 서울시 정책들이 있나요? 아, 예. 저희가 아까 키오스크 뒤에 막 짜증내고 눈치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교육 사업은 아닌데 눈치 준 애들 이렇게 밀어버리나? 아니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라는 아. 캠페인을 하고 이거 좋아요. 네. 저는 이거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네. 어느 키오스크를 이용하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네. 뒤에서 어르신들 잘 앞에서 잘 못하면 뒤에서 그 잘 아는 애들이 도와주면 돼요. 네. 학생들이나 20대나 30대나 그렇죠. 40대나 네. 근데 그게 약간 인식이 좀 잘 안 바뀌었으니까 그걸 괜히 약간 좀 한숨 쉬고 앉아있고 눈치 보게 만들고 막 이러는 거 어디요? 같이 해드리면 돼요. 아니 이걸 캠페인으로 만들어서 해주시면 너무 좋을 그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천천히 해도 그래서 좋아요. 저희가 그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캠페인의 키워드가 배움, 배려, 동행이에요. 그래서 배움 같은 좋다. 경우는 네. 이제 디지털 약자들에게 배움을 독려하고 배려는 이제 디지털 약자들을 배려하자. 네. 동행은 사실 이 캠페인이 공공기관에서만 하면 한계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키오스크는 너무 많으니까.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 민간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동행해서 이 키워드로 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저희가 작년에 새로운 사업을 두 가지 더 시작을 했는데 네. 하나는 디지털 동행 플라자라고 복합 문화 공간처럼 골프를 치실 수도 있고 키오스크 교육도 받으실 수 있고 스마트폰 상담 교육도 받으실 수 있고 디지털과 관련한 모든 것을 다 체험하고 교육받고 즐기고 누리다가 가실 수 있는 그런 거기 하루 한 바퀴 돌리면은 네. 확 늘어갖고 나가시겠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공간을 지금 영등포와 은평구에 조성을 했으니 많이 찾아주시면. 어머니 아버지도 가라 그래야겠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 예전에 그 대전 엑스포 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MG라고 그러시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때 터치 기술이 처음 나와서 제가 삼성관에 들어가서 이거 눌렀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실생활에서 쓰고 있는 거라 말이죠. 그렇죠. 이게 이런 세상이 온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 하고 있었대. 지금은 그보다 훨씬 그렇지, 더 그렇지. 대단하고 네. 빠르게 진행되고 또 훨씬 높은 차원의 기계들이 많이 나온 상황에서 이거는 뭐 계속해서 배우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곳에 가서 이렇게 진짜 한 바퀴 싹 돌고 배울 거 배우고 나오면은 어디 가서 절대 디지털로 꿀리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러니까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디지털 동행 플라자 검색하셔서 한번 뭐 교육도 하고 있고 많은 기계들도 좀 만져보실 수 있고 체험해볼 수 있으니까요. 아, 많이 한번 좀 가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서울시 디지털재단은 그 뭐 또 다른 정책 있나요? 아, 네. 저희 서울 디지털재단에서는 올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하반기부터 버스를 이동형 교육장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서울 디지털 체험버스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 버스가 이렇게 다니면 그걸 타면 되는 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 그 이런 디지털 교육이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네네. 이제 거기서는 이제 좀 탈피해가지고 이런 복지센터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렇죠. 맞아. 교육 지원 범위를 좀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럼 버스에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어떤 화면을 통해서 뭐 이런 겁니까? 네, 어르신 분들 이제 유동 인구가 많은 네. 지역을 네. 대상으로 저희가 버스를 몰고 직접 가서 이제 버스 안에 교육장을 거기 그 안에 들어와서 마련을 해놓고 안에서도 이제 교육을 받으실 수 있고 외부에 부스도 설치해서 내부와 외부 모두 이제 교육 프로그램 이동형 교실 같은 거예요. 말도 되게 좋다. 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디지털 기기 어려워하는 어르신들 정말 많으세요. 진짜 공감을 많이 하시고 주변에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용섭 안내사님께서 하고 싶은 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한 말씀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찾아가는 서울시 디지털 안내사입니다. 네. 어르신들께서 스마트 기기 사용에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언제 어디서나 저희들 그 오렌지 색의 그 유니폼을 보시면 진짜 서울시 네. 디지털 안내사라는 딱 유니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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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될 때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공인인증서 그 1년 연장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안 돼 아무리 해도 저도 안 되더라고요. 네. 다음에 얘기하고 다음에 얘기하자고요. 다음에 얘기해. 그 뭐 개인적인 거 물어봐. 은행 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네. 예. 아 웃겨라. 자, 두 분도 마지막으로 네, 하시고 싶을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이용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고 안내사분들도 많이 네.
찾아주세요라고 정말 부탁을 하고 싶은 게 활용 많이 해주셔야지 이제 예산이 또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예산 많이 받아야 돼요. 시민분들이 초기 단계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피드백도 해주시고 많이 방문해 주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홍보 열심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어디나 지원단 사업도 6년 차째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인지도 자체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 어디나 지원단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전화도 굉장히 많이 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저희가 어르신분들은 온라인으로 이제 스마트폰 기기 활용을 잘 못하시니까 온라인으로 신청을 주시기가 어렵잖아요. 이걸 보고 가야 된다면 힘들죠. 네, 그래서 저희가 콜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은 저희 쪽에 직접 교육 신청도 가능 하시니까 네,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죠. 네, 02570-4690번이고요. 네. 올해 4월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저희 어디나 지원단 앞으로도 열심히 운영을 해서 어르신들 모두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해지시는 그런 디지털 포용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가 올해 10월에 네. 서울 스마트 도시 우수성과 국내 기업들의 첨단 혁신 기술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 를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스마트 라이프 그 위크고요. 이제 서울시에서 주최를 하고 저희 서울 디지털 재단에서 주관해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을 그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정책적이나 이런 제도로서 우리가 지적하려고 그렇게 있어. 네, 있어요. 근데 아직 홍보가 약간 덜 돼서 그게 아쉽긴 하지만 저희 역할이 또 그런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런 걸 많은 좋은 정책들, 많은 이런 제도들 여러분들께 잘 알려서 잘 도달될 수 있게 저희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편 좋은 말씀해 주신 서울시 디지털 정책과 송지선 주무관님, 서울 디지털 재단 강철 주임님, 그리고 서울시 디지털 안내사 한용섭 안내사님 세 분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걱정 말아요 서울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채널 통해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서울골뱅이팟빵.com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